자, 오늘 리셋 버튼을 누르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실 때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랩탑 같은 경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 종종 이렇게 그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파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여러분? 예? 껐다 켜죠. 껐다 켭니다. 그죠? 전원 케이블도 뺐다가 다시 꽂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종종 또 잘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잘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저희 그, 저 방송실에 컴퓨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서요. 그 수리점에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 수리점에 가지고 가니까요. 그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리커버리 모드 같은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프트웨어 쪽을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해가지고 리커버리 모드를 이렇게 저 고치시는데 뭐 그래도 안 돼가지고서 이번에는 뭐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지워보자. 다 그 초기화 시켜보자. 그 우리가 보통 뭐 PC 쓸 때 뭐 포맷 하자 그러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뭐 또 그런 또 제안을 합니다. 그 속으로 그걸 제가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는요. 아, 얘네들도 리셋 버튼을 누르는구나. 그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걸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셋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오류나 어떤 이벤트를 모두 없애고 시스템을 일반 상태나 초기 상태, 그 0의 상태로 돌리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셋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것저것 안 될 때 껐다가 켜든지 아니면 리셋해서 완전히 초기화시키고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의외로 그 전보다 더 잘 돌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모든 것을 초기화 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초기화 시킨다,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어떤 처음 마음, 첫사랑, 초심, 이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 그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는 것, 싹 걷어가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셨던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을 만한 과거의 이력이 전혀 없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은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출신 지파도 굉장히 명문 지파 아닙니까? 가문도 엄청 좋습니다. 그 명문 지파 출신에다가 학벌 좋고 가문 다 좋은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왜 그 당시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왜 부르셨는가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살짝 틀어주시니까, 살짝 건드리시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과거 이력과 이 사람의 어떤 기질과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이 사람의 성품은 그대로인데 살짝 건드려주시니까
그 목적과 그 방향에 맞게 쓰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요,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 굉장히 거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려 주시니까, 마치 막 달려가고 있는 차를 살짝 건드리면 방향이 확 바뀌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살짝 방향만 틀어주시니까 그 거칠고 그 나대기 좋아하고 그 뭐 다혈질이었던 그 성품, 그 기질이 그대로인데 그 기질과 그 성품이 어떻게 돼 옮겨갑니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목적과 방향이 틀어지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예 리셋하시고 초기화 시키신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지만 가져야 됐던, 그래서 리셋하고 그래서 초기화 시키셨던 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는 겸손의 성품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팀워크, 이 겸손과 팀워크의 훈련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굉장히 독단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중심적인 사람이 쉽게 행하는 어떤 과오가 있죠.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일중심적인 사람은요, 관계에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떨어져 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래 그랬던 바울을 싹 뜯어서 고쳐주시는데, 물론 이렇게 초기화시키고 완전히 리셋하신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고집스러움과 독단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역의 중심지로 이끌어줬던 바나바, 이 사람과 대판 싸우고 결별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초기화시켜 주셨고 아무리 리셋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지점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그러신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리셋하시고 열심히 초기화시키셨으면 완전히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나? 실수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기화시키고 리셋시켰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섬길 때, 이제 청년들이 미국 와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차를 가지고 교회 와서 저한테 그 차에 안수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뭔 짓거리냐 생각하다가도, 아 그래, 고장 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를 받고 갔던 청년들 가운데 교회 주차장에서 담임 목사님 차와 접촉사고가 나고요, 또 학교 가다가 어디 교통사고 좀 가볍게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반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는데요, 저 신목사의 기도는 축복한 기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기도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 당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 기도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안 했으면 너희들 이 자리 없을 거 아니겠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초기화시키고 리셋시키신 훈련의 내용들이 겸손과 팀워크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여전히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훈련을 1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요, 10년 넘는 기간이 바울이 성경에서 급격하게 사라졌던 그 지점, 사도행전 9장 말미부터 11장 말미까지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이 왜 필요했겠는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그 직후에 이 바울의 행적이 어땠습니까? 너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다 보니까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 논쟁까지 벌입니다. 이 사람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 논쟁하면 뭐 백전백승이겠죠.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그 열정은 정말 좋았지만은 다듬어지지 않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 마찰이 생기고 급기야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작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향 다소로 급하게 보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 본인은 다소에 가기 전에 또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에, 뭐 지금의 어떤 뭐 요르단 지방 쪽이라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본인이 야기했던 그 부작용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며 독대하면서 바로 그 겸손과 팀워크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혹은 경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독대하시면서 바울을 리셋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같이 살펴봤지만요, 이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하고 땅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으로 몰려들고 막 승승장구하고 태평성대하고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좋았던 그 상황이 그만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 틈으로 어떤 죄가 스며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와의 간음,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가 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초기화시키고 리셋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순히 이 일은요, 그냥 한 아기가 죽었다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실제로 리셋되고 초기화됐기 때문인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죠. 그래서 나온 고백적 찬송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시편 51편 찬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찬송시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을 리셋하시고 초기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과 긴 시간 동안 독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두 분만,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두 사람의 두 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기도는 단순히 아이의 살려달라는 그 기도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기도였죠. 본인을 돌아보는 기도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 대면하면서 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잠깐 살펴볼 요셉도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너 지금 리셋해야 돼, 너 지금 초기화돼야 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개혁된다는 것은요, 물이 가운데 섞인 상태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아비 야곱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던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굉장히 잘난 체하길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눈치까지 없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일방적인 편애를 받고요, 노예가 잘난 체 할 수 있고, 노예가 늘 사랑받고요, 노예가 늘 주목받고요, 노예가 눈치 없이 행동하고, 노예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 죽죠. 전혀 그럴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뭡니까? 철저하게 혼자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릴 게 뻔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철저하게 혼자이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상황은 뭡니까? 돌려 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대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이걸 깎아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깎아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독대해 주십니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독대를 통해서 요셉의 여러 가지 못났던, 거칠었던, 여러 가지 울퉁불퉁했던 그 사람의 기질, 성품, 이걸 다 깎아주십니다. 그걸 성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 보니까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상황 놓였는데 뭐가 형통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깎아주고 널 초기화시켜주고 내가 리셋시켜주는 것이 형통함이야.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리셋시키고 초기화시켜 주셔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요셉같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비록 똑같은 상황 아닐지라도 분통 터지고 깜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이 중에 혹시 내 기질, 내 백그라운드, 내 어떤 성품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노인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께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홀로 내버려지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나 홀로 그냥 오롯이 풀어야 된다, 참 대책이 없다,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요, 그때는 바로 무슨 때입니까? 십중팔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기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회복시키시고 무엇인가 바꿔주시고 무엇인가 시선과 관심을 그게 아니라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지금 리셋 버튼을 누르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속된 말로 끝장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옛날에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풀어지더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독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무리 중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본값입니다. 디폴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건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 기본값을 모르고 살 때, 그 기본값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 그걸 회복시키시고 그걸 초기화시키시려고 리셋 버튼을 늘 누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 같은 상황으로도 몰아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복된 소식은 단순히 문제가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소식은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기본값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신약성경의 베르야 교회 성도 같은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리셋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초기화되어야 될 값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에 머무는 그런 요셉 같은 상황, 그런 요셉 같은 인생이 아니라 리셋 버튼을 통해서 기본값을 회복하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펼쳐질 그 요셉의 역전하는 인생, 그 가운데 늘 거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